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역시 뭔가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이제 수석기를 바르기를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에 약해요. 물에 약해서 이제 다시 이제 기름기가 마르면 개미가 또 다니는 것 같아요. 개미가 원래 수석기 안 좋아해서 안 다니던데 그냥 다니네요. 아무래도 이제 유황 성분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왕팔이 끈끈이를 이용해서 이제 수석회 바르는 튜브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쳐놓고 저번 시간에 설명한 그 빨대인데 그냥 일반 빨대죠. 빨대를 이제 저번에는 두 개를 썼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막대기에다가 이제 할 거니까 하나만 써도 되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맛보기로만 이제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제 나무에 적용했을 경우 이게 사이즈가 이거랑 비슷하죠? 비슷하니까 이걸로 해도 되겠죠? 나무에 적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것보다 조금 큰것 같은데 껴보면 되죠? 딱 되네요. 할 때는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안전이 가장 먼저죠. 그냥 반만 절단해 주면 되죠. 이렇게 반을 절단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나무라고 치면 나무나 1년생 안된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감싸줬어요. 감싸준 다음에 왕팔이 끈끈이 요거를 간단해요. 개미가 안 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깍지벌레가 개미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만 막아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죠. 이거를 이제 여기 감싸면 되겠죠. 반절만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르고 이 정도 쭉 자르고 이거는 가위로 잘라도 되겠네요. 네. 공작 시간이죠? 반을 자르면 되죠? 정확하게 반 자를 필요 없고 그냥 감쌀 정도만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감싸야 되는데 지금 실패했죠? 감싸기에는 좀 부족하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라야겠죠? 그냥 더 잘라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거 지금 이제 새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자르겠습니다. 잘라놓은 게다 잘랐나? 아니, 자르던 거를 미리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도 그냥 다 써도 될것 같아요. 다 써도 되는데 아까우니까. 근데 이 정도 남기고 자른다는 거는 조금 그냥 다 써도 되죠? 그냥 이 정도 남긴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짠 것도 감을 수 있잖아요. 왜? 다 얇은 것도 감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걸 이렇게 껍질을 벗겨주죠. 껍질 벗겨준 다음에 굉장히 끈끈해요. 끈끈하니까 이제 손에 붙으면 잘안 떨어지니까 그것도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이게 요즘엔 잘 만들어서 손에 붙으면 그래도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묻혔어요.
붙이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야 되죠. 약간 이제 한번 이렇게 반절 정도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고 간단해요. 개미가 안 올라타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안 올라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해놓으면 파리 같은 게 잡히겠죠. 두 가지 역할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날파리 같은 것도 이제 잡고 이것도 잡고 쭉 이렇게 까서 감아도 되는데 까서 감으면 잘안 감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쭉쭉 까지죠. 시원하게 이런 영상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렇게 또 끈끈해요. 이게 끈끈해서 딱 같이 붙이면 좋은데 이게 안 붙어요. 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딱 붙다가 나중에는 이게 안 붙어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같이 붙지만 떨어져요. 지금 붙이는 방법은 밀면서 붙여야 돼요. 안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인 부분이 떨어지니까 밀면서 이렇게 스쳐가듯이 굉장히 손에 끈끈하게 붙죠. 근데 처음이니까 기술이 나면 손에 안 묻고 감싸는 방법도 찾아내겠죠? 처음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감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손에 막 붙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펴진다고 했잖아요. 이게 펴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손에 막 묻는데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 뭐지? 잘 닦여요. 그 뭐냐 휴지 같은 거나 그 중성 회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같은 걸로 하면 잘 닦여요. 이렇게 해서 안 닦일 것 같은데 이렇게 비비다 보면 닦아져요. 네, 처음에는 엄청나게 끈끈해서 놀래고 난리가 나죠. 안 닦인다고. 네, 닦여요. 뭐 유튜브 보는 재미는 이런 재미죠. 제가 뭐 손을 지금 버리고 있네. 아이고. 미쳤구나. 그런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죠. 농담이고. 대충 이게 펴지니까 이제 안 펴지게 이걸 붙이면 되겠죠? 간단하죠? 원래 이런 거에 쓰는 게 아닌데 연구를 했어요. 제가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안 펴지면서 딱 고정이 될까?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죠? 이렇게 하고 하나만 해도 되는데 저는 두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이게 안 펴지겠죠? 이렇게 화면에 안 보였었네요. 이렇게 하면 안 펴지겠죠? 이걸 집어넣어서 그렇죠? 이게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벌어져요. 벌어져서 이게 딱 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무에 이렇게 해놓으면 개미가 안 올라가겠죠? 올라오고 싶어도 여기 붙기 때문에 못 올라가겠죠? 중 이런 원리입니다. 별거 없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제 실제 나무에 이제 적용한 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은 찍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 해놓고 이제 그것만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건 이제 샘플로 어떻게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멈춰놓고 다른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잘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에서 묶을 거예요. 요만큼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뭐 요만큼만도 이제 귀찮으니까 해보고 안 되면 더 길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멈춰놓고. 이렇게 완성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것도 물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수성에 강한 걸 찾아야 되는데 수성에 강한 걸 아직 찾기 힘드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철사로 대충 감쌌어요. 이건 사이즈가 커서 부드러운 철사로 했는데 대충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해보고 조금 더 이제 확인되면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토속회가 더 이제 아직 이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한데 이제 해봐야죠.
아무튼 테스트니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